자, 도시집은 어디죠? 바로 이 집입니다. 어? 오! 춘추! 통이에요, 통! 왼쪽 통! 보시면 이제 우려가 딱 되고 프라이버시. 아, 너무 바로 붙어 있다. 네. 근데 잘 보시면 창문이 엇갈려서 배치되어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네. 걱정 안 해도 되시고 창문은 엇갈려서 배치를 해야 돼요. 이렇게. 지금 너무 좋은 게 이쪽 오시면은 네. 여기 주차장이잖아요. 네. 이렇게 두 대 주차를 할 수 있고요. 이 위에 이렇게 포치 형태로. 와. 그렇지. 여기서 차를 딱 주차하면은 딱 후진 주차 들어와서요. 트렁크 열어도 비가 안 났죠. 네, 그러네. 아 근데 문이 두 개야. 두 개. 문이 두 개인데 왼쪽에 아 창고가 있구나. 엄청 크게 되어 있어. 단독 주택에는 이런 창고들이 있어야 돼요. 맞아요. 네. 자, 가시죠. 자, 와, 오 넓어, 넓어. 정말 넓죠. 오 예뻐. 바닥이 저기 체스판 그거네. 어 정신 가나. 이게 사실 좀 정신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. 다행히 지금 주변에 굉장히 미니멀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그치.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쪽은 신발장, 일반적인 신발장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 어 신발장, 예. 네. 이쪽 문 한번 열어보세요. 어? 왜요? 여기도 신발장 아니에요? 열어보세요. 오, 우와! 오! 장난합니다. 엄청 커요, 팬트리. 이야, 이 정도면 뭐 넉넉하게. 밖에 그 창고랑 두 개 공간을 나눴나 보다. 그쵸. 아, 맞아요. 지금 정확히 네. 이쪽 벽 두 벽이 창고 벽이에요. 그리고 제가 네. 건축학과 나왔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럼 이거 설계, 지금 설계 좀 어떻게 된 거예요? 좀 얘기해 주세요. 이거 머리 잘 굴리신 거예요. 잘 굴린 거예요. 아, 머리 잘 쓴 거죠. 큰 평소에 대형 아파트도 이만큼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어, 예쁘다. 감각적이잖아요. 집 좋아하니까 현관 옆에 바로 아, 자 이게 이제 들어오자마자 아, 요즘에 또 현관에서 바로 돌아오면 세면대가 있는 바로 서 있고 네, 깔끔하죠. 어. 네. 자, 네 화장실 필요하잖아요. 네. 열어보세요. 오.